초기불교 수행에 대해서 간단히 이제 설명드리고 또 실습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첫 시간에는 호흡수행과 마음관찰이라는 주제 하에 그 호흡수행을 지혜로서, 마음을 길들여서 삼매에 드는 호흡수행을 통해서 마음을 잘 길들여서 삼매에 드는 그 방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 실습도 간단히 해보기로 하고요. 두 번째 시간에는 그 걷기 수행과 일상 속 수행을 어떻게 하는지 간단히 살펴보고 또 실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시간에는 우리가 이제 성냄을 버리는 대표적인 수행 방법인 자해 수행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고 또 실습도 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호흡 수행과 마음 관찰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 수행을 어떻게 하는 건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이 수행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전에 그 불교 수행이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한 간단히 좀 살펴보고 그리고 이제 실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이 불교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불교 수행을 할 때는 반드시 알아야 될게 뭐냐 하면 부처님께서 이제 불교라는 것은 괴로움과 괴로움의 소멸에 대한 가르침이다 한마디로. 그래서 이 괴로움이 뭔지, 괴로움의 소멸이 뭔지에 대해서 먼저 우리가 정확히 이해를 하고 수행을 해야 불교 수행은 바른 수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괴로움과 괴로움의 소멸에 대한 가르침이 결국 뭐냐 하면은 사성제라고 할수 있고, 이 사성제라는 것은 부처님이 당신이 깨달은 진리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국 불교 수행을 하는 것은 부처님의 그런 그 마음 또는 부처님의 견해를 배움으로써, 배워서 우리가 스스로 체득함으로써 모든 괴로움을 소멸하고 깨달음을 얻는 이런 그 가르침이기 때문에 먼저 이제 이 사성제, 그러니까 부처님의 견해 또는 바른 견해라고 하는 것은 그게 뭐라고 하느냐 하면 이제 사성제에 대한 지혜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기도 하고 또 세상을 바라보는 견해라고도 할수 있고 틀이라고도 할수 있고 프레임이라고도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세상을 어떻게 바라봤는가 이거를 이해하고 그 견해 또는 프레임에 따라서 우리가 세상을 보는 연습을 하다 보면 우리도 똑같이 부처님과 같은 그런 마음 상태, 그런 견해를 체득하게 돼서 그로 인해서 모든 괴로움을 버리고 완전한 행복을 실현할 수 있는 그것이 이제 불교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사성제라고 하는 것, 이거는 사성제는 좀 쉽게 말하면 네 가지 진리입니다. 우리가 꼭 알아야 될네 가지 진리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 건데요. 첫 번째 이제 고성제, 이거는 결국 부처님의 가르침은 괴로움과 괴로움의 소멸에 대한 가르침이기 때문에 그 괴로움이 뭔지, 그 다음에 괴로움이 완전히 소멸한 그 상태가 어떤 건지 그거에 대한 이해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게 사성제이기 때문에 그 고성제는 괴로움에 대한 정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모든 세상은 그냥 물질적인 요소와 정신적인 요소로 이루어져 있고 이것들은 조건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조건에 의해서 형성된 것이기 때문에 소멸할 수밖에 없다. 시간상의 문제지 언젠가는 소멸하기 마련이고 그래서 무상하고 무상하다는 것은 또 불확실성을 가지고 있는 거죠. 불완전하고. 그래서 이걸 이제 진정한 행복이라 하긴 어렵다. 그래서 이건 괴로움의 속성이 있다. 그리고 무상하고 괴로움의 속성이 있는 것은 내 마음대로 통제가 안 된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실체도 없고 내 마음대로 통제될 수 없는 어떤 속성을 갖고 있다. 라는 것을 이제 정리한 가르침이 바로 괴로움의 진리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바라볼 때 항상 물질 아니면 정신이고 그것은 다 무상하고 괴로움이고 무하다 이렇게 보는 것이
고성제의 관점 또는 고성제의 견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러면 이거는 다른 말로 하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본질적으로 불완전성을 갖고 있다. 그래서 이건 괴로움의 속성이 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이렇게 계속 이런 괴로움일 수밖에 없는 것들이 계속 형성되고 이런 괴로움이 일어나는 원인은 뭔가? 이거는 부처님께서 보시기에 이 괴로움이 일어나는 원인은 이게 사라질 수밖에 없는, 소멸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들이 영원하길 바라고 또 그것이 행복이길 바라고 또 그것이 내 것이길 바라는 이런 어리석음 때문에, 어리석음을 기반으로 해서 거기에 대한 집착 때문에 모든 괴로움이 일어난다. 그래서 이 무상하고 괴로움이고 무아인 것을 영원하고 마치 행복이고 내 것인 것처럼 착각하는 이런 어리석음 때문에 거기에 자꾸 집착한다는 거죠. 그런 집착 때문에 이제 괴로움이 일어난다. 이게 이제 괴로움이 일어남의 진리인 집성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또 집착이 있으면 그 집착의 반작용으로서 화가 일어납니다.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해도 화가 일어나고 얻었다 해도 그것이 사라질까봐 또 화가 일어나죠.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이제 이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이라고 하는 요 세 가지가 괴로움이 일어나게 만드는 대표적인 그 번뇌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삼독심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거는 버려야 될 마음 상태다. 이게 이제 집성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탐진치 때문에 괴로움이 일어난다면 탐진치가 버려진 상태가 바로 뭐냐 하면 괴로움의 소멸인 상태, 멸성제다. 탐진치가 버려지면 괴로움의 소멸이 실현된다. 이게 이제 멸성제에 대한 이야기죠. 그러면 탐진치를 버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탐욕을 버려야 되고 성냄을 버려야 되고 어리석음을 버려야 되는데 이 어리석음을 버리기 위해서는 이 세상이 탐진치가 일어난 이유가 어리석음을 바탕으로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무상하고 괴로움이고 무아라는 걸 철저히 통찰하면 더 이상 그것이 영원하길 바란다거나 행복이길 바란다, 내 것이길 바란다거나 이런 그 애착이 버려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세상은 무상하고 괴로움이고 무아라는 이거를 철저히 통찰하는 이게 바로 이제 어리석음을 버리는 이런 지혜를 기르는 수행을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하면 위빠사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위빠사나 수행을 통해서 어리석음을 버릴 수 있습니다. 그럼 이 위빠사나 수행이 또 제대로 잘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은 이 위빠사나 수행이 잘 안 그 위빠사나 수행을 잘 하기 위해서 지혜가 생기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이 안정이 돼야 됩니다. 뭔가 계속 우리가 막 집착을 하거나 화를 내거나 이렇게 하면 마음이 흔들어지기 때문에 마음이 동요가 일어나기 때문에 거기서는 우리가 있는 그대로 세상의 실상을 있는 그대로 보는 진리를 깨뚫어 아는 이런 지혜가 생길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 지혜를 개발하는 데 있어서 그 기반이 되는 것을 우리가 삼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삼매 상태는 탐욕이 없고 성냄이 없는 상태. 그래서 탐욕이 일시적으로 버려지고 성냄도 일시적으로 버려진 상태가 바로 이제 삼매라고 이야기하고요. 이 삼매를 개발한 수행을 굳이 표현하자면 사마타 수행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있는 그대로 세상의 실상을 있는 그대로 깨뚫어 하는 그 지혜가 개발되기 위해서는 삼매를 닦아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 또 삼매가 개발되기 위해서는 또 뭐가 필요하냐? 계가 필요한 거죠. 우리가 계를 잘 지켜야 오계, 특히 이제 세속 같은 오계고요. 팔정도에서 말하는 건 이제 바른 말과 바른 행위, 바른 생계라고 하는 요 세 가지가 계에 해당하는데요. 이건 도덕적 규율이죠. 이 계를 잘 지키면 우리가 후회할 일이 없어지고 사람들에게 비난받을 행위를 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면 마음이 안정되게 되겠죠. 후회가 별로 없으니까 마음이 안정되고 이 마음이 안정되면 삼매를 닦기가 쉬워집니다. 탐욕이나 성냄을 버리기가 쉬워지고 탐욕, 성냄이 버려진 아주 깨끗하고 고요한 마음 상태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정말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는 지혜가 생길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그 수행, 그러니까 계를 바탕으로 해서 삼매와 지혜를 닦는 이런 수행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게 바로 도성제입니다. 이거를 이제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하면 팔정도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팔정도를 요약하면은 계를 바탕으로 삼매와 지혜를 닦는 수행이 바로 팔정도다. 그런데 이제 계는 어떻게 보면 도덕적인 규율이라고 하는 거는 그 우리가 수행을 하기 위한 기초 토대, 우리가 건물을 지을 때도 기초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런 기초에 해당하는 거고, 그 계를 바탕으로 해서 실제로 이제 우리가 수행한다는 것은 삼매와 지혜를 닦는 것을 우리가 이제 수행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실제 수행은 삼매와 지혜를 닦는 것을 이제 수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 때문에 그 괴로움이 일어나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계속 괴로움을 겪고 끊임없이 윤회하는 이런 일이 발생을 하는데 그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을 버리는 이 수행법이 바로 팔정도고 또 이것이 바로 계정해를 닦는 거다. 그런데 이 팔정도를 또 다른 말로 중도란 말로 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불교 수행은 뭐 이런 감각적 욕망을 너무 즐기는 걸 행복으로, 세속에서는 보통 감각적 욕망을 많이 누리는 걸 행복으로 알고 있죠. 그래서 이런 감각적 즐거움을 탐닉하는 이런 것에도 빠지지 않고, 그렇다고 해서 막 자기를 괴롭히는 것도 아니에요. 고행을 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 고행은 자기 학대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것도 수행하는데 별로 도움이 안 돼요. 그래서 이 탐욕과 감각적 욕망에 탐닉하는 거나 그 자기를 학대하는 이런 걸 극복하고 오직 소위 말해서 벗어남의 행복, 대표적인 게 이 삼매의 행복이라고 하는, 우리가 이제 탐욕과 성냄을 버리기만 해도 그냥 뭐 특별히 다른 걸 하지 않아도 이것이 버려진 상태에서 일어나는 행복이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이제 벗어남의 행복 또는 삼매의 행복이라고 하는데, 그 삼매의 행복을 바탕으로 해서 수행을 하면 처음도 좋고 중간도 좋고 끝도 좋은 이런 수행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중도 수행이라고 부처님께서 이제 하신 수행의 대표적인 특징이고요. 또 하나 특징이 뭐냐 하면은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수행은 아까 말씀드렸던 계정해 중에서 삼매와 지혜를 함께 닦는, 그러니까 지혜를 바탕으로 해서 삼매를 닦고요. 삼매를 바탕으로 해서 지혜를 개발하는 이런 그 수행.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또 중도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불교 수행은 한마디로 말하면 팔정도인데요. 이 팔정도는 또 다른 말로 하면 중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중도는 한마디로 균형과 조화의 수행이다. 치우친 수행이 아니다. 이거는 균형과 조화다. 그래서 이게 이제 실제 우리가 호흡 수행하고 마음 관찰에서 어떻게 이게 실제 수행에서 어떻게 적용되느냐 하면 예를 들어서 호흡 수행을 할 때 이 호흡 수행을 이제 안 되도록 방해하는 게 뭐냐 하면 번뇌 때문에 이제 호흡 수행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번뇌를 버리는 지혜가 있으면 그 지혜를 바탕으로 해서 탐욕이나 성냄을 특히 이제 수행을 방해하는 게 탐욕과 성냄이기 때문에 이 탐욕과 성냄을 버리면 그 탐욕과 성냄이 버려진 상태가 삼매거든요. 그래서 이걸 이제 지혜를 통해서 삼매를 개발하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 삼매가 있으면 마음이 아주 청정하고 깨끗하고 고요해지기 때문에 이 청정하고 깨끗하고 이 고요한 마음을 바탕으로 또 뭐를 개발할 수 있는, 사물을 있는 그대로, 현상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는, 현상의 실상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는 지혜가 개발됩니다. 그래서 지혜를 바탕으로 삼매를 개발하고 또 삼매를 바탕으로 지혜가 개발되는, 이게 바로 이제 불교 수행의 핵심입니다. 이게 이제 중도 수행이라고 하는 내용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정과 해를 함께 닦는, 서로 조화롭게 닦는, 이게 또 불교 수행의 아주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잘 조화된, 그러니까 정과 해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수행을 하는 것, 이런 그 수행에 대해서 부처님께서 이제 가장 대표적으로 당신께서도 이제 이런 수행을 하셨고, 지금 이제 많은 그 초기 불교 이런 저 남방 전통에서도 가장 많이 닦는 수행 중에 하나가 이 호흡 수행인데요. 이 호흡 수행 속에서는 이런 중도 수행이 잘 실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도를, 그러니까 이제 호흡 수행에서 이 중도가 어떻게 드러나는지 거기에 대해서 오늘 한번 이제 구체적으로 한번 방법도 배워보고 그것을 이제 실천하는, 한번 실습도 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수행을 하기 전에 먼저 몇 가지 제가 이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면, 먼저 이제 이 수행을 하는 데 있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사성제 중에서 고성제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이제 조건에서 생긴 거니까 괴로움이라는 거고, 그 괴로움이 일어난 원인이 탐진치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탐진치가 뭔가를 아는 것이, 이제 자기 마음속에서 이 탐진치가 일어나면 이거는 괴로움이 일어나게 하는 거니까, 우리가 이제 괴로움을 소멸하는데 해롭잖아요. 해롭고 이거는 버려야 될 마음 상태라는 걸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탐욕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수행을 하다 보면 그 특히 이제 호흡 수행을 할 때 가장 이거를 그 호흡에 마음, 호흡과 마음이 하나 되지 않도록 가장 방해하는 게 탐욕과 성냄이에요. 하나는 집착하는 거고, 내가 원하는 대상이 나타나면 그거 딱 달라붙어 하고 안 떨어지려고 하는 거, 이게 이제 탐욕의 본질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아마 수행하시다 보면 이런저런 생각들이 많이 일어날 텐데, 그런 거에 대해서 즐기고 그걸 안 놓으려고 하는 거, 이것도 일종의 탐욕에 해당하고요. 성냄은 이제 싫어하는 거죠, 대상을. 그래서 그 싫어하는 거에 대해서 뭔가 수행이 잘 안 돼도 거기서 짜증을 내고 화를 내고, 그리고 뭔가 과거에 내가 안 좋은 생각들이 떠오를 때 그것도 막 짜증내고,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 수행을 방해한다는 걸 이해를 해야 되고요. 그래서 이런 마음이 일어나면 그걸 이제 알아차리고 그걸 버림으로써, 이런 마음들이 이제 탐욕이나 성냄이 많이 일어나는 이런 마음이 결국은 이제 길들여지지 않은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이 탐욕과 성냄을 잘 길들임으로써, 이거는 이 길들이는 방법은 지혜로서 길들이는 겁니다. 이 탐욕이 위험한 걸 알고 성냄도 위험한 걸 알고, 이 탐욕, 내가 집착하는 그 대상 자체도 집착할 만한 가치가 없고 또 미워할 만한 가치도 없다는 이런 거를 잘 이해함으로써 이제 거기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탐욕과 성냄은 버려야 될 대상이고, 탐욕이 없고 성냄이 없는 또는 어리석음이 없는 이런 마음 상태는 개발해야 될 마음이라는, 이거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좀 가지고 수행에 접근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한마디로 뭐라고 하냐면, 탐욕, 성냄, 어리석음을 이 탐진치는 해로운 법 또는 불선법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불선한 마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탐욕이 없고 성냄이 없고 어리석음이 없는 마음은 괴로움의 소멸에 유익하기 때문에 이건 유익한 마음이고, 또 이거는 개발해야 될, 닦아야 될 마음 상태고, 그래서 어리석음이 없는 것은 지혜에 해당하고요. 탐욕과 성냄이 없는 것은 삼매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탐진치는 버려야 될 대상이고, 탐욕이 없고 성냄이 없는, 어리석음이 없는 삼매와 지혜는 개발해야 될 마음이다. 이거를 염두에 두시고, 그래서 이 해로운 마음을 버리면, 이 해로운 마음이 버려지면 마음은 자연히 안정되면서 삼매에 드는 이런 방식으로 수행을 하는 것이 바란 삼매고, 이게 바람직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 호흡 수행을 하실 때 그냥 무조건 이렇게 집중만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이 집중을 하려고 하는데 이 집중이 안 되게 하는 또는 마음이 이제 호흡과 하나 되게 하는 것을 방해하는 마음 상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바로
탐욕과, 대표적인 게 이제 탐욕과 성냄이라는 걸 이해하시고, 이 탐욕과 성냄이 벌어지면 자연히 마음은 안정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제 마음이 호흡이라고 하는 하나의 대상으로 가게 돼서, 그러면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마음이 원래는 막 이렇게 요동치는 마음의 그 밑뿌리에 탐욕과 성냄이 있는 거니까, 이 탐욕과 성냄이 버려지면 마음이 더 이상 이제 날뛸 일이 없으니까 자연스럽게 호흡과 하나 되는 이런 방식으로 수행을 하는 것이 삼매를 닦는 바른 방법입니다. 그게 아니라 그냥 막 자기 마음 상태에 대한 이해는 없고 그냥 오직 호흡하고 집중만 하려고 하는 거는 이게 이제 너무 집중 위주로 수행이 흘러가게 돼서 자기 마음 상태에 대한 이해는 하나도 없고 그냥 오직 집중만 하려고. 그러니까 마음에서 이런 이제 자기 마음이 어떤 탐욕이 있고 어떤 성냄 이런 건 전혀 이해가 없는 상태에서 집중만 하기 때문에 이런 건 집중력은 강해질지 몰라도 이 자기 마음이 정화되고 마음이 길들여지거나 이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이런 게 보통 일반적으로 외도의 삼매가 이렇게 하는 거고요. 부처님이 하신 거는 지혜를 통해서 마음을 길들여서 삼매에 든다는 것. 이 부분을 좀 이렇게 명심하시고 이 수행을 해보시면 수행이 좀 더 이렇게 수행이 바른,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바른 삼매를 닦는 것이 어떤 것인지 이해하기가 좀 쉽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이제 호흡 수행을 한마디로 말하면 부처님이 하신 붓다의 호흡 수행이라고 하는 이 수행은 한마디로 마음을 길들여서 삼매에 든다. 이렇게 이제 요약을 할 수 있습니다. 지혜로서 마음을 잘 길들여서 삼매에 드는 것. 그리고 이제, 그리고 나서 이 삼매에 들면 이 삼매를 통해서 다시 지혜를 개발하는 이게 이제 아주 그 다른 외도의 호흡 수행과 다른 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면에서 그냥 단순히 호흡 수행이라고 하지 않고 호흡 수행과 마음 관찰이라고 제가 좀 붙여서 설명을 하는 이유가 그런 데 있다. 자기 마음을 관찰해서 마음을 잘 길들임으로써 자연스럽게 삼매에 드는 이게 바로 이제 바른 수행이다. 그러면 실제로 이제 이런 방식으로 어떻게 수행하는지 한번 우리가 실제로 한번 실습을 해가면서 제가 부연 설명을 드리는 게 좋지 않을까 해서 한번 실제로 이제 그 호흡 수행을 어떻게 하는지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호흡 수행을 한번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이 호흡 수행은 그 마음을 잘 길들여서 삼매에 드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 좌선 자세가 좋습니다. 이제 걷기나 이런 것보다는 좌선 자세가 좋고 또 너무 이렇게 외부 소리가 시끄럽거나 이런 데보다는 좀 조용하고 안정된 공간, 그러니까 뭐 빈 방이라든가 아주 고요한 곳 이런 곳에서 좀 하시는 게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적당한 장소에 고요하고 좀 외부 소리가 적은 장소에 이렇게 자리를 정해서 뭐 자복은 이제 이런 자복은 없더라도 집에서 쓰는 뭐 적당한 자리를 놓고 앉아서 수행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 좌선 자세는 보통 이제 지금 제가 앉아 있는 이 자세가 반가부좌 자세라고 하는데 이렇게 다리가 한쪽만 올라가 있는 이런 자세로가 가장 일반적인 자세입니다. 자세를 취할 때는. 그리고 아마 부처님 상을 보시면 이렇게 양쪽이 이렇게 같이 올라가 있는 이런 자세가 있는데 이거는 결과부좌라고 하는데 이거는 이제 초보자들한테는 별로 적합하지 않은 좀 다리가 많이 아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가장 이제 보편적인 자세가 이런 반가부좌고 또 이것도 조금 힘드신 분은 이렇게 두 다리를 다 내려놓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거를 우리가 이제 평좌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런 자세를 취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잘 안 되고 만약에 내가 다리가 많이 아프다 그러신 분들은 뭐 의자에 앉아서 하셔도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의자 중에서 이제 적당한 너무 푹신한 의자보다는
조금은 이렇게 약간 쿠션, 딱딱한 쿠션이 있는 그런 의자에 앉으셔서 자세를 잡아도 됩니다. 단지 이제 이런 자세를 취할 때 주의할 것은 허리를 좀 곧게 펴는 것이 중요합니다. 허리가 이렇게 구부러지거나 이렇게 하면 허리도 다칠 뿐더러 졸음이 많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허리는 이렇게 곧게 펴시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런 자복에 앉았을 때 너무 몸이 자꾸 뒤로 기우는 경우는 뒷자복이라고 해서 뒤에 엉덩이 쪽에다가 적당한 높이의 쿠션을 이렇게 받쳐서 앉으시면 몸이 뒤로 넘어가지도 않고 허리가 잘 곧게 펴지는 허리가 이렇게 곧게 잘 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적당한 좌선 자세로 앉아가지고 이제 뒤에 뭐 쿠션을 좀 받치거나 해서 허리를 이렇게 곧게 펴고 앉습니다. 그리고 이제 손은 보통 이렇게 이제 주먹을 쥐고 양쪽 무릎 위에 놓는 이런 방식도 있고요. 또 그냥 뭐 자기가 편한 대로 이렇게 앉으셔도 되고, 보통 우리가 이제 또 스님들 같은 경우 이렇게 손과 이렇게 손 모양을 이렇게 해서 무릎 위에 올려놓는 이런 방식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거는 아마 여러분들이 가장 편한 자세로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제일 자기가 자세가 편한 자세로 그냥 무릎 위에다 이렇게 손을 올려놓고 뭐 이렇게 하셔도 되고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그렇게 올려놓으신 다음에 일단 온몸에 긴장을 풀어야 됩니다. 몸이 긴장되면 호흡이 거칠어지고 호흡이 잘 안 되기 때문에 몸에서 최대한 긴장을 풀고요. 그리고 이제 만약에 몸에 긴장이 잘 안 풀리는 경우에는 그 머리 끝에서부터 이제 발끝까지 이렇게 한번 쭉 몸과 마음을 관찰하면 아니 몸을 관찰하면서 몸에 굳어져 있는 데를 좀 이렇게 이완시켜 주면서 서서히 머리부터 이렇게 서서히 내려와서 이렇게 천천히 자기 몸에 굳어 있는 걸 이완시켜 주면서 좀 충분히 이완됐을 때 이렇게 이완을 시킨 다음에 앉는 것이 호흡 수행에는 좀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몸이 좀 이완되고 자세가 이렇게 편안해지면 그때는 이제 눈은 그냥 지그시 이렇게 감는 것이 좋습니다. 그 눈이 뜨고 있으면은 이제 외부의 사물들이 자꾸 눈에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게 자꾸 생각을 일으키게 할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눈은 지그시 감으시면 됩니다. 근데 간혹 이런 걱정을 하시는 분이 있죠. 눈을 감으면 졸음이 오기가 쉽지 않을까. 그런 건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만약에 눈을 감았을 때 졸음이 온다면 또 눈을 잠깐 떠도 됩니다. 잠깐 뜨고 졸음이 좀 깨고 나면 다시 눈을 감으면 되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삼매를 닦을 때는 우리가 눈이나 귀나 주로 이제 정보가 가장 많이 들어오는 게 눈이나 귀를 통해서 가장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눈을 지그시 감으시고 하는 것이 오히려 이제 삼매를 닦는 데는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눈을 이렇게 지그시 감으시고 숨은 그리고 이제 눈을 감고 온몸에 긴장을 풀면, 그러니까 몸에서 긴장이 이렇게 풀어지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숨이 이렇게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그 숨을 느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숨을 이제 알아차리게 되는데, 숨을 이제 알아차릴 때 여러분이 약간 주의하셔야 될 건, 입으로 숨은 쉬지 마십시오. 입으로 숨을 쉬는 것은 수행하는 것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입은 살짝 다무시고 코로 숨이 이렇게 들어가고 나가고 하도록,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자연스럽게 살아있는 생명체는 뭐 자기가 의도하지 않아도 숨은 자연스럽게 들어가고 나가고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 아주 자연스러운 숨을 그대로 이렇게 쉬고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숨이 자연스럽게 들어가고 나가고 하는 거를 그렇게 숨을 쉬면서 보통 이제 우리가 단전호흡이나 다른 이렇게 호흡 수행하는 데 보면은 숨을 의도적으로 이렇게 길게 하거나 짧게 하거나 이렇게 뭐 단전호흡 하는 경우는 특히 그렇죠. 숨이 들어갈 때는
이렇게 빨리 들이쉬고 내쉴 때는 천천히 이렇게 내쉬라고 하죠. 근데 이제 불교에서 하는 이 호흡법은 그렇게 호흡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호흡은 내버려 두고 호흡은 그냥 우리가 자연스럽게 그 자연스러운 호흡으로 두고 단지 우리는 숨이 들어가고 나가는 걸 알아차리는 것만 하는 거지 숨 자체를 조작하지는 마십시오. 숨을 조작하는 그 자체가 숨을 알아차리는 마음하고 숨을 조작하려고 하는 마음이 분산되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깊이 있는 수행을 할 때는 이게 오히려 수행에 방해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눈은 지그시 감으시고 숨은 그냥 자연스러운 호흡으로 이제 그냥 몸에 긴장이 다 풀리고 나면 숨이 그냥 자연스럽게 들어가고 나가는 것을 우리가 이제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들어가는 숨과 나가는 숨, 여기에만 우리 마음이 하나 되도록 노력을 하는 거죠. 그래서 다른 그에 대한 생각은 다 잊어버리고, 오직 숨이 이렇게 들어가고 나가고 하는 이거에만 마음을 기울이도록 하는 거, 이게 이제 첫 번째 단계라고 할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좌선 자세를 잡고 나서 이제 호흡을 알아차리기 전에 여러분들이 한번 이제 주의를 환기하면 되게 좋은 게 있는데요. 우리가 보통 이제 이 자선 수행을 하기 전에 우리 생각들이 되게 많이 움직이고 이런저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이제 앉게 됩니다, 보통은.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자세를 잡고 호흡 수행을 하기 전에 한번 자기 마음을 환기시켜 주는 게 수행에 좀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적어도 내가 요 앉아 있는 이 시간만큼이라도 세상에 있는 모든 것에 대한 관심을 다 내려놓고 모든 관심을 다 이제 끊고 어차피 세상 일은 변하기 마련이고 이건 내가 어떻게 할수 있는 게 아니다. 이런 통찰을 가지고 이 세상 일에 대한 관심을 내려놓고 오직 내 앉아 있는 이 시간만큼이라도 호흡하고 하나 돼서 머물겠다. 이런 결심을 하는 것. 수행 전에 마음을 이렇게 한번 가다듬어 주는 거죠. 적어도 내요 앉아 있는 요 짧은 요 시간만큼이라도 세상 관심을 다 놓겠다. 다 내려놓겠다. 그런 마음으로 결심을 한 다음에 이렇게 앉아서 이제 눈은 지그시 감고 자연스럽게 들어가고 나가는 숨을 그냥 알아차리기만 하면 됩니다. 들어가는 숨, 들어가면 들어간 대로 알아차리고 나오면 나가는 대로 알고 보통 우리가 이제 숨을 알아차린다 또는 뭐 숨을 본다, 숨을 안다, 뭐 이런 다양한 표현을 쓰는데요. 다 같은 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이제 손가락을 들고 이 손가락이 이렇게 들면 사람들이 아, 저거 손가락이다라고 알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숨이 들어가고 나가는 걸 아, 숨이 들어가고 나가는구나라고 아는 것. 이거를 안다고 표현하기도 하고 또 우리 마음의 눈으로 보는 거니까 본다고 표현하기도 하고 또 숨이 들어가고 나가는 것을 알아차린다는 의미에서 알아차린다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다 같은 그 의미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뭐 숨을 본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또막 진짜 눈으로 보려고 하는데 그건 아닙니다. 그냥 우리가 마음으로 이걸 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숨이 들어가고 이코 이제 숨이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공기잖아요, 그죠? 이 공기가 이 코를 통해서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하는 건데 이 공기도 일종의 물질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몸 안으로 들어가고 나가는 그 공기가 이제 몸 안으로 들어갔다가 나왔다 할 때, 이 우리 몸에는 뭔가 움직임을 감지하는 그런 센스 같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시원한 바람이 불때이 몸에서, 우리 피부에서 뭔가 시원함을 느끼는 이런 게 몸의 감각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공기가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것도 코 안으로 들어가고 나갔다 하는 이거를 아는 건 우리 몸의 감각으로 감지를 합니다. 그러면 이 숨이 들어가는구나, 들어가는 숨이 들어가는 것을 알수 있고 또 나가는 것을 몸의 감각으로 굳이 이걸 불교적으로 이야기하면 신식입니다. 신식.
몸의 감각을 통해서 아는 마음이다. 이 말, 의식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게 숨이 들어가고 나가는 것을 이제 알게 되는데, 초보자 때는 이게 이제 감각이 좀 예민하지를 못하니까, 이게 숨이 들어가고 나가는 거, 이거를 잘 이제 알아차리는데 조금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있는데, 고요히 앉아서 조금 지나다 보면 이게 이제 이게 마음이 좀 차분해지면 숨이 들어가고 나가는 그 자체를 충분히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손가락을 잘 보시면 이 손가락이 이렇게 움직이고 하는 거를 우리가 이제 눈으로 계속 이 손가락의 움직임을 안 놓치고 이렇게 계속 따라가다 보면 우리 생각이 딴 데로 잘안 움직이고 이게 손가락에만 머물 수 있잖아요. 이런 것처럼 이코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공기가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거기에만 마음을 기울이고 딴데 마음을 기울이지 않으려고 애를 쓰는 거죠. 그러니까 이 호흡 수행을 이제 경전에는 뭐라고 하냐면 아나빠나 사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아나빠나라는 건 들숨날숨이라는 뜻이고 사띠라는 건 잊지 않는다, 기억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숨이라는 이것만 기억하고 다른 거는 다 잊어버리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숨만 잊지 않고 그 숨만 알아차리고 다른 대상은 놓아버려라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처음 수행할 때부터 내가 다른 대상은 다 관심을 놓겠다. 그리고 오직 숨이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여기에만 내 마음을 기울이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수행을 하시면 이제 마음이 숨이 들어가고 나갔다 하는 여기에만 이거를 아는 마음만 지속시키는 거죠. 그렇게 이제 노력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첫 번째 호흡 수행을 하는 건데요. 근데 불행히도 우리 마음은 잘 길들여져 있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호흡만 잊지 않고 호흡이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여기만 마음을 기울이려고 애를 쓴다고 하더라도 실제 또 우리 마음은 가만히 있지 않고 생각이 계속 요동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호흡에만 마음이 가 있으려고 하지만 우리가 이전에 계속 해오던 생각의 습관 같은 게 호흡에 잘 머물러 있지 않고 자꾸 딴 데로 이렇게 도망가려고 합니다. 이 생각이. 그러니까 여러 가지 생각들이 일어나는 거죠. 이럴 때 보통 이제 사람들은 이 호흡하고 이 생각하고 자꾸 싸우려고 하는데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이 생각은 어차피 일어나게 돼 있는데 아직은 마음이 길들여지지 않은 마음에서는 생각은 움직이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런 생각이 움직이게 하는 동력이 뭐냐 하면 앞서 제가 설명드렸던 우리가 뭔가를 계속 즐기려고 하는 그런 탐욕이나 또는 화합니다. 뭔가 막 불만족이 많은 거죠. 그런 것 때문에 화가 일어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이제 좌선을 하기 전에 막 어떤 사람에 대해서 막 화가 나 있었어요. 그러면 앉아 있어도 아까 그 사람한테 대해서 난화 때문에 생각이 계속 일어납니다. 그 멈추지가 않고 계속 그게 생각을 움직이게 만드는 거죠. 그런 게 이제 생각이 움직이는데 이 생각을 움직이게 하는 동력은 화라는 거예요. 또 앉아 있는데 뭔가에 대해서 내가 이제 뭐 재밌는 게임을 하다가 앉았어요. 또는 친구하고 재밌게 놀다가 앉았어요. 그러면 또 재밌는 드라마를 보다 앉았습니다. 그러면 앉아 있으면 또그 내가 아까 즐기던 그 재미있는 그것들에 대해서 막 생각들이 움직이겠죠, 그죠? 이런 생각은 감각적 욕망 또는 탐욕을 바탕으로 일어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아 내가 원래 즐기던 대상을 계속 즐기려고 하고 그걸 집착하고 있구나 하는 걸 우리가 알수 있죠. 그래서 또는 뭐 수행을 잘하려고 하는 거, 너무 잘하려고 하는 거, 이것도 일종의 집착이거든요. 그러니까 수행을 잘하려고 하는 막 그러다 보면 그거 수행이 뜻대로 잘안될때또 화를 냅니다. 그게 또 생각을 막 움직이게 만드는 거죠. 이와 같이 우리가 이제 수행을 할때 가만히 들여다보면 수행이 잘안 되고 생각이 움직일 때는 그 생각을 움직이게 만드는 것은 거의 대부분이 그
탐욕이나 뭐에 대해서 집착을 놓지 못하는 것, 집착 때문이거나 또는 화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이제, 아, 내가 또 뭐에 집착을 하고 있구나 하고 알아차리고 이제 호흡으로 돌아오고 또 화를 내고 있구나 또 내가 이거에 대해서 뭔가 불만이 많구나 이거를 알아차리고 돌아옵니다. 그렇게 내가 앉아있는데 또 옆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나면 아, 그 소리에 대해서 자꾸 반응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화를 내는 거죠. 그냥 소리, 아, 소리가 있구나 하고 돌아오면 되는데 이거에 대해서 화를 내는 거죠. 그럼 또, 아, 이거 화를 기반으로 한 생각이 일어나는구나 하고 호흡으로 돌아오면 됩니다. 이걸 싸우지 말고 그냥 이 알아차리고 돌아오고 이렇게 하면은 두 가지 효과가 있습니다. 하나는 아 내가 평소에 어떤 대상들에 어떻게 반응을 하고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어요. 아 내가 주로 집착을 많이 하고 화를 많이 내는구나 이렇게 내가 집착도 많이 하고 화를 많이 내는구나 하는 자기 마음에 대한 통찰도 개발이 되고요. 그리고 아 그냥 이런 생각들이 그냥 화내는 것일 뿐이다 또는 집착할 뿐이다라는 그 생각을 알아차리고 이것이 해로운 것을 알기 이런 것은 괴로움이 일어나게 하는 거니까 이거는 버리고 내려놓을 수가 있죠. 그래서 이걸 이렇게 탐욕인지 성냄인지 알아차리고 돌아오는 과정에서 자기 마음에 대한 통찰이 일어난다. 그리고 이제 이런 탐욕 이렇게 하다 보면 이런 탐욕과 성냄을 어떻게 해야 잘 내려놓는지 이런 노하우가 개발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수행을 하는 과정에서 그래서 이제 이런 생각들이 움직이면 아 이게 탐욕 기반으로 한 생각이구나 성냄 기반으로 한 생각이구나 이렇게 알아차리고 다시 호흡을 찾아서 돌아오시면 됩니다. 이게 이제 오늘 아니 지금 연습할 거고요. 그리고 또 이제 이 반대로 막 생각이 막 이렇게 움직이는 게 아니라 오히려 생각이 없어지면서 멍해지는 때가 있어요. 이런 거는 우리가 해태 혼침이라고 보통 이야기하는데 정신이 멍해지는 거죠. 또릿또릿하지가 않고 생각은 없었는데 이런 경우도 졸음으로 빠지거나 이제 멍하지면 이럴 때 특징이 뭐냐면 호흡이 없어져요. 호흡을 놓치고 그냥 멍한 상태로 시간 일종의 멍한 상태로 그냥 멍 때리는 식으로 시간이 지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는 즉시 호흡을 놓쳤구나 하고 호흡을 다시 찾으면 됩니다. 이럴 때는 호흡을 찾으면서 다시 돌아오면 됩니다. 이게 이제 이렇게 생각이 일어날 때마다 아 이건 탐욕이구나 하고 내려놓고 이제 여러분들 지금은 초보 과정이라서 제가 자세히는 설명을 안 드리는데 이 탐욕을 버리는 지혜라든가 화를 버리는 지혜가 이제 수행을 하다 보면 많이 배우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이걸 내릴 수 있는지 지금 당장 써먹을 수 있는 지혜는 아 이것은 탐욕이나 성냄은 해로운 거다. 이건 버려야 될 마음 상태라는 거. 이게 우리에게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을 이해하고 내려놓으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수행이 깊어진다는 이런 탐욕 성냄을 버리는 노하우가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내려놓고 다시 돌아오고 또 내려놓고 돌아오고 이렇게 하다 보면 점차 이제 이 호흡하고 원래 우리가 잘 길들여진 마음은 호흡하고 하나되어가 있어야 되는데 길들여지지 않은 탐욕과 성냄 때문에 이렇게 마음이 움직이는데 이 탐욕 성냄이 서서히 가라앉기 시작하면 이제 호흡으로 가는 힘이 이제 호흡으로 모이면서 자연스럽게 호흡으로 이렇게 마음이 모이게 됩니다. 호흡과 하나 될 수가 있죠. 그래서 처음 하실 때는 빨리 집중하고 빨리 뭔가 하려고 하는 이런 마음을 내지 마세요. 그런 게 우리를 조급하게 만듭니다. 그냥 첫 단계에서는 내가 이렇게 집착을 하는 게 많구나. 화를 많이 내고 있구나. 이렇게 자기 마음에 대한 이해를 하는 시간으로 생각을 하시는 게 훨씬 유익합니다. 그러면 마음이 급할 게 없거든요. 아, 내가 이런 집착이 많고 이런 화가 많고 이렇게 평소에 내가 멍한 상태가 많구나. 해태운침이 많구나. 이런 걸 파악하는 것만 해도 벌써 굉장히 큰 지혜가 생긴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면 이제 이 탐욕, 성냄, 해태운침 이런 걸 버리는 지혜가 서서히 생기면 이런 게 없어지면서 점점 자연스럽게 이제 삼매력은 생기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그 호흡하고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호흡하고 하나 되기 위해서 애를 이제
처음에는 딱 앉으셔가지고 몸에 온몸에 긴장을 푼 다음에 자연스럽게 호흡이 늘어나면 그냥 자연스러운 숨을 그냥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기만 들어가고 나가는 걸 알아차리기만 하면 되는데요. 그러다가 이 앉기 전에 결심을 하라 그랬죠. 이 적어도 이 앉아있는 이 시간만큼이라도 내가 다른 생각 다 내려놓고 호흡하고 하나 되겠다 이렇게 결심을 하신 다음에 앉아서 수행을 하시고요. 그러고 나서 생각이 움직이면 이것이 탐욕 때문에 아 너무 집착으로 기반한 생각이구나, 또는 화를 내고 있구나, 또는 해태혼침에 빠져 있구나 하고 이거는 해롭다, 이런 거는 우리가 버려야 될 마음 상태다 하는 걸 알고 다시 호흡으로 돌아와라. 이게 이제 방법이고요. 근데 생각이 너무 움직여서 내가 도저히 수행을 못하겠다 이런 사람들은 정 너무 생각이 많을 때는 숨을 세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들숨, 날숨을 하고 나서 하나, 들숨, 날숨하고 둘, 이렇게 해서 열 가지만 세시고요. 잊어버리고 다시 들숨, 날숨 하나, 들숨, 날숨 둘, 이렇게 해서 열 세고 다시 또 처음부터. 이렇게 하시다 보면 점차 마음이 조금씩 조금씩 길들여져서 호흡하고 하나 되는 이런 상태가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지금 제가 말씀드린 방법으로 해서 이렇게 같이 이렇게 앉아서 한번 실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5분 정도만 같이 수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온몸에 긴장을 푸시고 다른 건 다 이제 내려놓고 오직 호흡하고만 하나 되겠다고 결심을 하신 다음에 호흡을 알아차리면서 그때 일어나는 생각이 이게 탐욕 때문이라는 거지, 성냄 때문이라는 거지, 아니면 호흡을 놓쳐서 해태혼침에 빠진 건지 이런 거를 알아차리고 다시 호흡으로 돌아오고 하는 이 방법으로 한 5분 정도 같이 수행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시간 관계상 한 5분 정도만 해봤는데요. 여러분들이 집에서 하실 때는 가능하면 뭐한 30분에서 1시간 이렇게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제가 한 가지 말씀을 안 드렸는데 그 호흡 수행이 이제 생각이 움직이지 않고 호흡하고 하나 돼 가지고 마음이 잘 호흡과 하나 된 상태로 있다. 그럴 때는 아무것도 안 하면 됩니다. 뭔가 더 잘하려고 할 필요도 없고 그냥 그 상태로 그대로 쭉 유지하는 게 중요합니다. 거기서 뭔가를 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그대로 호흡하고 하나 된그 상태로 그냥 쭉 지속될 수 있도록 그냥 시간을 보내면 그냥 그 편안하게 그 호흡하고 하나 된 상태로 그냥 시간을 보내기만 하면 된다. 그때 뭐 다른 걸 하려고 하지 마라. 이런 이야기고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수행이 끝나고 나서는 그냥 일어나지 마시고요. 내가 이제 자선이 끝난 다음에는 잠깐 자기 수행을 한번 돌아보시면서 내가 수행하는 동안에 주로 어떤 번뇌들이 일어났다. 나한테 주로 어떤 게내 수행, 어떤 번뇌들이 수행을 방해를 많이 하는구나. 또 수행이 잘될 때는 어떻게 하니까 수행이 잘 되는구나. 이거에 대해서 한번 일종의 그 체크, 그러니까 한번 다시 반조하는 시간을 가지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다음 수행할 때 같은 실수를 덜 하게 되고 이번 수행하면서 얻은 그런 지혜를 또 다음 수행에 활용을 할수 있거든요. 그리고 또 이런 반조 과정을 통해서 내 마음속에 주로 어떤 번뇌들이 움직이고 있다는 걸 한번 파악하는 계기도 된단 말이죠. 그래서 자기가 수행할 때 어떤 번뇌들이 어떤 탐욕이나 성냄이나 해태운 취미 수행을 방해했는지, 또 수행이 잘될 때는 내가 어떤 마음 상태가 되는지, 또 어떻게 해야 그런 마음 상태가 잘 유지되는지, 이런 거를 한번 반조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수행에 여러모로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시간은 이걸로 마치겠습니다.